안녕하세요. 마르크의 3분 강좌 1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점프컷 기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점프컷 기법이라는 것은 어떤 연속되는 시간 속에서 어떤 특정 흐름을 이제 삭제를 해서 의도적으로 시간이 이렇게 빠르게 흘러간 것, 아니면 또 공간을 변경을 해서 이 등장인물을 둘러싸는 시간이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편집 기법입니다. 영화 속에서 어떻게 쓰여 있는지 한번 실제적인 예제 영상을 보면서 파이널 컷에서 이 점프 컷 기법을 어떻게 적용을 시킬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살펴보실 영화는 장 리크 고다르 감독의 1960년대 작이죠. 내 멋대로 해라. 여기서 여자 주인공이 차를 타고 이동하는 장면인데요. 여기에서 이 배경으로 삼은 장면들이 이렇게 바뀌면서 주인공 남녀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파이널 컷에서 이제 이 점프 컷 기법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저는 이제 원테이크로 쭉 찍은 촬영 영상이 있는데요. 이 영상에서 등장인물의 행동 하나하나에 따라서 점프 컷 기법으로 나눠보겠습니다. 화면을 좀 크게 확대를 하는 단축키는 이제 커맨드와 이 W 키를 누르면 좀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커를 이제 넣게 될 건데, Shift 키와 방향 키를 같이 함께 누르시면 이제 10프레임씩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커 단축키 M을 누르면서 이제 마커를 이제 영상 클립 안에 이렇게 추가를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마커를 기능을 활용해서 Jumpers at Marker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프레임 정도를 넣어주면 이제 마커를 넣은 기점으로 해서 10프레임씩 이제 줄여주는, 그러니까 점프를 해주는 그런 효과를 파이널 컷에서 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방금 넣었던 마커를 영상을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좀 영상이 뚝뚝뚝뚝 이렇게 끊기는 것을 좀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 이제 마커 기능 말고 이제 커맨드 P, 기본적인 그 클립을 자르는 단축키를 이용해서 이제 점프 컷을 구현하는 기법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행동 하나하나에 좀 이제 뛰어넘을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영상 클립으로 이제 선택을 해서 커맨드 B를 눌러서 딜리트 키를 누르고 삭제를 해서 앞에서 봤던 그런 예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